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황사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다행히 건조함은 없겠지만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